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오늘 이 전투 승패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고 처절하며 공허한 전투였습니다. 1916년 7월 1일 하루에만 영국군 장병 19,240명이 전사하고 35,49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날 영국군은 전선에서 고작 700m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개시를 알리는 그 호각 소리, 그 호각을 분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솜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1916년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던 수백 명의 소대장이 호각을 붑니다. 영국군 제3군, 4군 병사들이 그 호각 소리를 듣고 참호에서 나와서 대열을 정비합니다. 정렬을 마친 영국군은 독일군이 방어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교범에 적힌 대로 똑바로 선 채로 전진해 나갑니다. 독일군은 뭐 호파놨지, 뭐 함정파놨지, 그 목책 세워놨지, 철조망 쳐놨지, 지뢰 터지지, 그 가운데 기관총을 쏴버리니까 영국군이 들어오는 족족 다 죽어버립니다. 모든 전선에 걸쳐서 진짜 학살이 일어납니다. 기관총 한 정에 일개 중대가 죽는다는 얘기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은 공격 전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교범에 쓰인 대로 더 많은 부대를 보내는 거 외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라. 이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변해요. 영국군 하루 평균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500명이에요. 2,500명이면 두 개의 연대가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전사자의 수가 새로 도착하는 신병 숫자보다 많았다니까요.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토에서 보낼 수 있는 정령기의 남성이 전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합국 군대가 공격하기 전에 거의 300만 발, 300만 발의 포탄을 독일군 참호에 그냥 퍼붓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그때 전쟁 전에 실험을 했어요. 전투 실험을 했는데 9m 정도 땅을 파고 들어가면 아무리 포탄이 퍼부어도 피해가 거의 없더라. 실제 전쟁이 나서 그 9m 땅 파고 그 위에 나무 깔고 돌 깔고 흙 깔고 다시 이렇게 해서 대피호석에 들어갔잖아요. 거의 피해를 안 입었어요. 독일군은 영국군의 포격이 후방으로 넘어가자 일제히 준비된 참호로 다시 나오죠. 그것을 사격 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영국군이 공격을 할 때 공격 준비 사격을 한다고요. 독일군의 방어 진지로 포를 쏘는 거죠. 근데 계속 포를 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영국군에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방으로 포를 넘기는 거예요. 그것을 후방 사격 연신이라고 해요. 연신되는 신호를 보고 영국군은 공격을 해가는 것인데 독일군은 그 신호를 간파를 하고 포병 화력이 연신이 되면 9m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기관총 달아놓고 쏠 준비한다 이거죠. 일제히 준비된 참호로 나와서 목책 만들고 말뚝 박고 철조망 설치하고 지뢰 흐트러지는 거 있으면 다시 해놓고 기관총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600에서 700m 그 정도까지 왔을 때 기습사격을 한 거죠. 우리가 군사교리, 뭐 야전교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행정규칙이었어요. 아미 레귤레이션, 뭐 네이비 레귤레이션, 그래서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무조건 공격 우선주의, 일렬로 영국도 프랑스의 교리를 받았고 미국도 역시 프랑스, 영국의 교리를 받아서 그 전쟁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포슈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항상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떤 장군이나 예전 군대의 어떤 교리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의 지식으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지만 이런 무모한 공격 정신은 상당히 저는 약간 무식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전투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었죠. 독일군은 어땠을까요? 독일군은 전투의 현장에 있는 지휘자들에게 큰 융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서 변화하는 상황, 위협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육군에서 강조하는 임무형 지휘죠. 포탄이 쏟아지는 곳은 피하고 적이 기관총을
되고 있는 곳은 우회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독일군의 전술인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프랑스군, 영국군, 독일군, 일본군의 교리를 연구를 해서 지휘관들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를 하고 전투 현장에서의 민첩성, 적응성을 강조하는 교리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부터 나온 게 바로 필드 매뉴얼, FM, 야전교범입니다. 그러니까 야전교범은 미국의 발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이 교리의 어떤 패러다임이 유럽 패러다임에서 미국 패러다임으로 넘어왔다고 얘기들을 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10km만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10km가 사실 조깅할 때 10km도 상당히 긴,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놓고 10km의 뻘밭을 간 거는 사실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같다고도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작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뻘밭이 돼버린 거예요. 비도 오고 포탄도 터지고 진지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걸로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차량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쓸모없는 곳을 그냥 10km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나간 거예요. 솜 전투가 끝났을 때 영국군 사상자가 총 몇 명이었을까요? 43만 명이었습니다. 펑펜 전투, 그 앞에 리순 전투, 거기에 참가했던 양측의 군대 총수만큼, 총 투입수만큼 영국군 전사상자가 나온 거예요. 프랑스군, 독일군 얘기는 지금 안 했습니다. 프랑스군 19만 5천 명, 독일군은 65만 명이 이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뭐다? 10km 남짓의 뻘밭. 그렇다고 해서 그 전투가 과연 더덥고 허무했느냐, 이 전쟁이 잘못됐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지금 전투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투의 효율성 중에서도 병사들의 용기, 소대장들의 어떤 헌신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령부급 지휘관들의 올바른 작전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수많은 병력들이 전장에서 쓰러져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투는 시작부터 참극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 개시를 알리는 그 호각 소리, 그 호각을 분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솜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